뭐 이거? 내 바이오스 안 이런데 부팅 윈도우즈 20? 이 윈도우가 20까지 나왔었어? 언제 그렇게 나왔냐? 아니 근데 부팅 자체는 95, 98 그때 같은데 이 뭐야? 이 게임은 현대 일본과 비슷한 세계관에서 벌어진 이야기. 아뭐 픽션이다 뭐 그런 거. 야 이거 뒤에 배경 진짜 옛날 그건데? 데이터 리섬 이거는 세이브 그거인 것 같으니까 가운데 할까? 데이 원부터? 처음부터. 아무튼 니디걸 오버도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나온 지 제법 됐는데 뭐 하는 게임이었더라? 스트리머 만드는 게임이랬나? 이게 뭐야? 라인이 왔는데. 방송용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한 뒤 준비해줘. 비밀번호는 엔젤 카와이 2? 어허. 얘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난 뭐야? 난 뭐하는 사람이야? 일단 하트. 바로 읽네. 아이 무서워. 방송을 하면 되는 건가? 요즘 부쩍 방송하는 거에 좀 관심이 땡겨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패스워드가 엔젤 카와이 2. 아이디랑 비밀번호 똑같아도 되는 거야 이거? 이 뭐야? 응? 뭐 뭐야? 로그인했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자. 무서운데 얘? 만약 내가 인터넷에서 죽거나 잡히거나 깨지거나 찔리거나 조르돌림당하거나 신이 되거나 미쳐버려도 우린 언제나 함께야. 무서운데 얘 최고? 아우 뭐야 인터넷에 번 인터넷 무섭긴 하네요. 시체 썩는 냄새, 온갖 괴질난 냄새들이 풍기는 곳이야 현대사회관대죠. 그 자체 그걸 알면서 난 인터넷 아 빨라. 얘왜 이렇게 타자가 빠르냐? 난 저렇게 빨리 못 친다. 피 뭐야? 대화하다 보면 답장을 직접 선택할 기회가 온다. 잘 생각해 대답해. 아 이게 나라는 거야? 아 방송 매니저 같은 건가? 그럼 내가? 피 이게 답장이야? 뭐 피카츄야? 맞아 지금부터 넌 피야. 내가 좋아하는 퍼펙트한 사람이니까 피. 난뭐 프로듀서 뭐 이런 걸줄 알았더니 그냥 퍼펙트라서 피야? 프로듀서의 머리 글자 피랑 비슷하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일어날 지대면 이해해주는 세상에 가장 중요한 연인? 연인이었어? 제가요? 몰랐냄. 앞으로 나와 나를 머리가 좋을까? 앞으로 잘 이끌어줘. 열심히 지시를 내주면 돼. 아자자자자자자자. 내가 일단 되게 의욕이 넘치는데 나는 뭐 말을 할 기회를 안 주네. 캠방 같은 건 그니까 이렇게 웹캠 떠 있고 먹고 응? 아옷 갈아입고 화장한다 했지. 아 진짜 가발 차고 웍도 뒤집어 쓰고 렌즈도 낀 건가? 아따야 가발 비싸 보인다 저거. 방송 중에는 짜증나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색깔 있는 댓글 슈퍼챗 유튜브 그거구나. 두 개까지 픽업? 읽고 반응해준다 그런 건가? 아 잠깐만 나다 읽질 못하는데 젤 하? 젤 하? 시작부터 190명 많이 보신다. 밝은 인사로 호감이 좀 생기네. 신입 떴다. 삭제해버려야지. 방송 속도도 할수 있고. 귀염 뽀짝 천사 초텐이라고 해. 뭔냐고야? 모르겠다. 이름 괴상하네? 높아져. 스트레스 줄여주고. 내가 이렇게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구나. 제가 옆에서 뭐라 하는데 방송이 눈에 안 들어오겠는데. 댓글창 보느라고. 미래의 평화의 약속 좋을 줄.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얘. 제가 아까 그 창을 어떻게 다시 띄우지? 보고 싶은데. 아 뒤에가 있나? 아 작업 관리자구나. 병원부터 가봐. 너 삭제.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하지 마. 와줘 쏘고 뭐 이건 뭐야? 아 이게 그 슈퍼체크 건가? 읽어줘야지. 돈 어쩔 삭제.
꺼져. 돈 주고 지금. 아니야, 야야,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아니 아니야, 난 삭제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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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얘 스트레스 이빨로 받는 거 아니야? 첫 방송인데 언제 벗음 삭제? 스트레스 정점. 팔로워 100만 명? 진짜 대단하네. 그래, 꿈은 크게 크게 꿀수록 가까워지고 하면 좋지 뭐. 아직 모르는 것들만 찾아 부탁해. 실력 좀 볼 거나 이번에 잘 부탁. 아직은 뭐 그렇게 삭제할 게 없는데 이거 좀 이거 취소 안 돼요? 아, 안 돼. 와줘서 고마워. 뭔 양은 뭔 양이야? 거죠. 일단 받아 쳐주긴 하는데 나 지금 옆에 이거 모니터 보고 있었어. 저 윈도우 화면 보호기 뭐 뭐야? 끝이야? 인사하고 끝난 거야 지금? 댓글 읽는 거는 마지막에 몰아서 한번 읽고 끝내겠다 그런 건가? 이거 아 트위터구나. 아, 계정이 두 개인 거야 지금? 대단해, 이런 별 없는 내용도. 우와 뭐야? 우와, 시작하자마자 1000명? 스트레스는 왜 받았냐? 꺼져 읽어서 그런가? 에반데. 아 잠깐. 야야 기 너 말이 아 좀 그만. 일단 하트. 하트. 될 거야. 여기다 대고 넌 안 돼야 안 될래야 이럴 순 없잖아. 이 인터넷 세상 싹쓸어 보이죠? 무서운 속이라고 있네. 저희 근데 나 매니저면은 우리 그건 어떻게 아니 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얘? 오후 기상이야? 방학이야? 뭐야? 100만 명까지 앞으로 99만 9천 명. 네, 그 화이팅. 우선 만 명 목표. 이미하겠지만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이 방송은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이거? 내 일거리 지시해줘. 이런 건 진짜 육성게임 그거구나. 되게 너무 의존을 해오는데? 아, 알았어 일단 하트! 반대로 망가뜨려 버릴까? 이거밖에 못 걸러? 웃어 넘기는데? 개무시 당하는 건가 설마? 선택지가 없어도 일단 스탬프. 아 이거 이 고양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느낌표 눌러보라고? 방송은 밤에만. 아 알았어. 좀 비켜봐. 아 치워 이거. 놀기, 휴식. 지금 뭐 다른 거 수치가 다 낮으니까 약 먹기? 인터넷 한번 볼까? 인터넷 보면서 요즘 뭐가 핫한지. 뭐가 좀 떠오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둬야지 좋을 것 같은데. SNS 자기 거 보는 거야? 팔로우로부터 남자지 아이돌 좋아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 그림 미션 남자지 아이돌. 이거는 못 지우나? 이거 음모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 인터넷 속 인간들 모두 진일로 키볼트니까 조사한 거면 정말 제가 얘 인터넷 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나 근데 너무 하트만 보내는 거 아닌가? 노상관. 음모론으로 방송을 얘기한다고? 뭐야 이거? 방송 소재. 덕후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써먹을 얘기를 골라내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야 얘 이거 나중 가다가 계정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 아메라고 돼 있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그거고 최고기원 뽀짝 이게 방송용 계정을 해가지고 지금 뭐 리트윗이라고 했었던가 이거를? 아무튼 그것도 막 차이도 있고 한데 이러다가 막 실수해가지고 응?
개소리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까 몰라. 저녁 시간대로. 인생 끝났습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같은 글이나 쓰는 대학생 몇 년 뒤에도 취직도 결혼도 다 하니까 소음이 안 돼. 뭐 그런 느낌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 뭐 오늘도 조졌다 했는데 정말 알차게 다 살아놓고 할 거 다 하고서 조졌다 막 이런 느낌으로 글 쓰는 친구들 많아. 오케이. 하나도 안 귀여워? 귀엽지 않아? 때걸로? 그럼 품아. 뭐하는거야? 심심한거야? 어떻게 놀아줘? 놀기를 해야되나? 방송은 아직 안되니까. 커뮤니케이션. 예? 뭐야 이거? 호감도가 지금 뭐였는데. 일단 연인 사이로 시작하긴 하는데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 이런 건 높아야 되지 않나? 육성 게임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인데 나한텐. 일단 호감도가 다른 것들도 다 오르긴 하는데. 아 이거는 다음날 저녁 밤 다음날이라면 안 되지. 방송해야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뭐야, 클릭해서 먹일 수 있다던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야? 이게 뭐야? 솔직히 그런 거 함부로 말하지 마 인마! 당연히 뻥이지나 언제나 너희의 모든 아이돌은 연예인과 연애 같은 건 이래 봐요. 그래 그 계정은 그런 것만 써. 게임 더고 애니메이션 뭐 편의점에서 먹고 그런 게라고 정말 짱이야. 우리 N 세계 최고. 이건 어디서 뭘 찍은 거야? 18금 방송? 안 돼. 뭐 했다고? 어? 안 돼. 이건 어디서 찍은 거야? 상하차인가? 모르겠다. 뭐 더 스트레스가 줄거나 오르거나 그런 건 없는 건데. 일단 밤 시간대로 한번 행동하고 시간대 변경하고 그런 거 같네. 알티만 하고 좋아요 안 누르는 건 싸우자는 거지. 내가 트위터를 잘 안 해가지고 몰라. 계정 만들어두고 한 번도 각 잡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인터넷 무서워. 아 왜 그런 표정을 보내셔? 응? 힝. 일단 방송. 이제 뭐 계속 오는 것 같은데. 미안. 러브. 자 그럼 아까 띄웠던 게 음모론. 하, 뭐가 오르는 게 많이 보이긴 한다. 스트레스가 이빠이 받네. 이게 궁금하기는 한데. 광기? 아니야 이 너 병원 다니는 애 아니었어? 멘탈도 많이 안 좋아지는데. 멘탈이 안 좋아지는 건 똑같네? 호감도도 팍 떨어져. 안 돼! 안 돼. 우리 건전한 방송. 음모론 잡담. 잡담하면은 팔로워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네. 일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자극적인 걸 해볼까? 응? 이틀 차부터 잡담하면서 놀 수도 없잖아. 시작. 이건 계속 봐야 돼? 아, 스킵이 끊어. 오케이. 방송 속도 조절. 얼마나 빠른데. 세상을 좌지하는 조정자. 허경인가. 음모론 좋아해. 아, 이거 한번 읽어주고. 십덕이 좋아하는 소지? 이거. 내비도 이제 보통으로 하고. 음모론 짱 무서워. 저 텐데 좋아. 왜 이렇게 빠져들지 마. 이거 좋아요 버튼은 없나? 누르고 싶은데. 덕후는 자연스럽게 프리메이슨? 응?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프리메이슨인데. 얘는 이거 어디서 보고 준비한 거지? 나는 이런 거 준비해준 기억은 없는데. 이노스론으로 갈게. 너 저기 가!
난 덕후 아님? 이 표정 좀 무서운데? 이거 맞나? 이런 장르도 있구나. 저 이제 좀 빨리 좀 넘겨봐야죠. 뭘 지우고 읽고 잘 모르겠네. 아, 골라야 돼? 너무 깊게 파고들면 위험하다. 아, 잠깐만. 아, 시간. 아, 왜 이렇게. 아. 이게 뭐냐, 이거. 멘탈 왜 이렇게 안 좋아졌어, 이거. 이렇게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진실을 지닌 초탱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당당하게 날 좋아해달라고. 절대 너희를 소유거나 배신하지 않으니까. 이미 뒷개가 존재하고 있지만 말이야. 바로. 아, 이걸 뒷개라고 하는 그런 건가? 뭐 이기적인 존재가 들키지 않는 덕후는 영원히 행복하겠지. 들키지만은 범죄가 아니야. 세계는 이런 식으로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이거 해주면 안 되나? 뭐 받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음 날로. 어허. 이게 뭐야? 메? MCN인가? 뭐 임대금이냐? 이건 또 뭐야 이거? 이게 뭔 소리고? 월세? 월세? 응?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시골레로 집세 나라는 건데 너 집세도 안 냈니? 일단 어느 정도 그게 없어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는 것 같은데 저거 뭐 나더러 내라는 거냐 설마? 이건 뭐야 이거? 몰라. 아니 이쪽이 대화는 됐고 다른 수치가 아직은 뭐 따로 건들 게 없을 것 같고 나갔다 오자. 이름 같은 건 어디서 한두 번씩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시부연이 뭐 하라주꾼이 뭐 이름만 알지 저기 뭐 제일 그나마 여기려나? 근데 수치 자체는 다 똑같네? 모르겠다. 낮에서 바로 밤으로 되고. 병원 가도 호감도 거로 멘탈 빌 좀 케어가 되네? 병원 가자 그럼! 자 병원 가는데 저렇게 전체까지 타고 갈 정도로 가야 돼? 아따야 멀다. 집이 어딘지? 이제 비밀 뭐야 이거? 잠깐만 비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정신과 다녀왔어. 늦잠 잘까 보라는데 제가 숫자를 다녔어. 이제 정신과? 뭐 자기가 다니고 있다는 걸 숙지하고 잘 다니고 있으면 좋은 거야. 아이 좀 내려봐 좀. 아이 한번 해주고. 이건 뭐야? 아니 엠마 야 아, 쉽지 않네. 안 되네? 그건 네 의견일 뿐이잖아 라고 물으면 맞는데? 라고 할까? 최고. 힝. 근데 뭐만 하면 안 귀엽대. 아이스크림 사오면 봐준다? 오케이. 나도 창고 땡긴다, 갑자기. 화면 보호기 봐. 그래서 방송 소재를 못 구했는데 전날을 구해둔 걸로 해주면 되려나? 방송 아 잡담 아 연달아 같은 주제 하기엔 좀 그러니까 대화 능력 중요하지. 말을 어느 정도 해야지 기본이 받쳐지고 그런 걸 테니까. 내가 그래서 방송을 못 해보겠지. 스캡 방송 속도는 고속 채팅으로. 확실히 첫날보다 늘어나긴 했다. 내 스타일? 인터뷰 몸팔이 꺼지고 어째서 천사냐? 이런 거 한번 읽고 반응해주면 좋을 것 같고 고독이 뭐 저쩌고 하는데 현실 이야기 그만. 나도 날 원하는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슬픈 얘기 하는 거야? 잡담 맞아 이거 고민 상담방 아니야 이거. 좋아한다고 고백받았단 능? 잘됐단 능? 기대되는군. 팔짱 맘에 안 드는데 이거 얼굴은 귀엽다?
일단 내비둬. 어디 열심히 그래 죽지 마. 벌써 아 이거 지울 수가 없네. 지울 수 없네. 인터넷에서 유일한 희망 여러분 내비두고. 아. 이거 끝날 타이밍을 모르겠네. 갑자기 확 끝나버리니까. 뭐가 아직 나는 소리가 나는데. 반응 좋은 거 맞아 이거? 방송 와줘서 고마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조금 거가 그랬네. 미안 히힝 모두 사랑해. 지금까지 팬분하고 별 감흥도 없는 트윗이나 올린 아이돌 스트리머를 바보치고 했는데 막상 지금이 나도 그렇게 되고. 그런 말 하지마. 저기 뭐 뒷겐지 뭔지 그런 거라고 해도 저기 입 밖으로 내지마. 생각도 하지 말고 이대로 팔로워를 이제부터 소금의 스트리머를 인생 끝나고 어쩌지 아무도 보지만 눈 방송에서 나한테 허공이 되고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지금 모니터 보면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 갑자기 내가 서글퍼질라 이러지마. 어 힘내자 힘내자. 하이 러브 포레버. 스트레스가 지금 꽤 받은 편인데 호감도 호가 반. 일단 놀아봐. 게임하기 방송 보너스 게임? 게임 방송 같은 것도 하나? 하겠지. 캠만 켜도 24시간 내길 떠들고 그럴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전용 컨트롤러. 전용 컨트롤러 말하는 게 저기 뭐 펌프나 철권 같은 그런 기계를 집안에 들여놓고 싶다 그런 건 아니겠지. 저기 패드 이런 거 말하는 거겠지. 철권 패드 같은 그런 거. 게임 싫어. 레트로 게임 하려나? 뭐 추억스러워 보러 갔었는데. 게임은 즐거워. 사람도 이게 태어났던 무슨 뜻이 될 것 같다. 해봐. 최고. 더 칭찬해? 오케이. 이게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이 아 참 됐어. 이게 뭐 두고 있는 거야? 게임 CD야 뭐야? PSP에 넣던 그 사이즈 같은데. 비타나? 비타 사이즈인가 이 정도면? 아니 몰라. 아무튼 시간대 넘기고. 뭐야 얘 갑자기 좀 그러네. 할 말 없을 땐 하트나 봐고 그냥. 얘도 개무시하네 그냥. 어디 방송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휴식을 한번 하기도 좀 그렇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네. 영화지씨. 평판 확인 이런 거 보지 마. 호감도 떨어지고 멘탈도 어우 그냥 아들이 날라고 하는 건가. 멘탈은 근데 올라야 좋은 거야? 뭐야 이건? 저 설명이 안 떠. 데파스죠. 지금 좀 무서워? 정신과 약은 잘 모르겠다 야. 일단 팔로워를 늘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모르겠네. 게시판 이런 거 무서운데 만남 앱은 뭐야 이거 왜 있어? 뭐 왜 있는 거야 이거? 일단 영상 사이트 영화 얘기라도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라나? 뭐 본 거야 뭐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요즘 뭐가 핫한 건지 쉽게 알 수 있는 것 방법 중 하나지. 영상 사이트에 새로운 장르가 올랐더라. 역시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노력하는 애니는 정말 좋다니까. 이게 아영 애니메이션이면 더 좋지. 꿈꾸는 아이돌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애들을 보면 어떻게든 더 거기서 뜯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이 현실 세계 화면. 얘는 저기 재밌게 본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삐딱해지는 거야 그러지 마. 최고.
아이돌 여 애니메이션 최고? 응? 최고야. 오케이. TV 방송이면 정말 대단해. 기획력도 편집력도 전부 이래서 아무처럼 택도 없지. 어쩌지 열심히 해야겠네. 나도 열심히 하라는 건가? 무슨 속이지 말아야. 뭐야? 당신과의 여름도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죽음. 왕 죽음. 이거 의미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라인은 따박따박 확인해가지고 보내주고는 있는데 모르겠다. 방송 하나하나씩 다 해보면 될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게임 스트레스 이빠이 받네. 게임을 잘 못하나? 괜찮아, 나보단 잘하겠지. 스킵. 꾸준하게 늘고는 있다. 어,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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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시작했을 무렵 플래시 게임은 이제 못하지. 게임 못할 듯. 오케이 오케이. 됐단데. 겁나 뼈난 결말? 이런 거 지워줘. 울지 마. 인터넷 노땅에게 들리지 마. 진짜 내비 누구 저거? 이거 또 얼굴만 예쁘네? 너 저리 가. 여전 세 번호. 애인에게 쳤을 때 지갑 잃어버렸을 때 추억이 풀리시게. 오늘 방송에서 이쯤에서 승천. 방송 종료 멘트가 승천이야? 몰랐네. 이제 봤어. 나도 돈 모아서 쇼탱고 꼭 닮은 코로 성형수술 받을 거야. 제정신 아닌데. 여기서 기준된다고 달라지는 거 없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아니 그래도 저기 플래시 게임 같은 거 준비를 하면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지 않나? 니는 사전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내가 확인해 줬어야 됐나? 아,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고. 5일차 이대로 보내는 게 맞아 근데? 위시리스트?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입욕제. 뭐 스트레스 풀거나 그런 느낌일 것 같고. 코스튬은 방송할 때 입는 그런 건가? 고급 마이크. 확실히 마이크도 중요하긴 한데 옛날에 싸구려 마이크 만원짜리 한번 써보다가 지금은 좀 덜 싸구려 마이크로 바꿨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더만. 체험제. 바로 넣었다고? 최고! 아, 최고의 체질 제도지만 러브레버 됐고. 어디 보자. 호감도 멘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좀 놀자. 게임을 하면은 좀 호감도로 스트레스가 조금은 까이긴 하는데 방송 소재를 좀 늘린다 봐야 되려나? 이건 뭐야? 경험. 무슨 경험?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등 굴렀어. 회복. 스트레스가 44 정도면 피곤하다는 건가 지금? 방송용 계정으로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네. 일루 짱짱. 결혼이구나. 어디 보자. 잠들기 전까지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생각해봐야 딱히. 그러지 마. 응? 뭐 돈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돈으로 저기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생활력을 가진 상황이라도 뭐 남아 돌고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거 참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였고. 어디 보자. 인터넷. 나도 저기 무슨 게임 할까 생각하면서 매번 인터넷은 열심히 뒤져보는데 그렇게 늘 성과를 보지는 못한단 말이야. 쉽지 않아. 게시판 한번 보자.
이 채널 스레드? 그건요. 있긴 하네. 어 뉴신지 존예 법방. 글 하나 올려줘. 호감도가 떨어지네. 아 안돼 그러면. SN 사전 공지? 스트레스가 오르긴 하는데 한번 방송 해요라고 공지 떼기는 것도 중요하지. 인간의 페인으로 만든다는 소파를 사볼까 생각했는데 이 이상 나태해졌다가는 인간을 포기할 것 같아 무서워. 뭐 무중력 의자 뭐 그런 건가? 보샵의 환자 지금 100% 전모 걱정? 이거는 삭제 못하나? 신고라도 떼게 받거나 블락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이. 아키하바라도 이제 거의 이제 덕후의 거리가 아니라 관광객의 거리 느낌 들지 않아? 쓸쓸한걸? 몰라 나는 가봤어야 알지. 그래도 아키하바라 하면은 딱 입고를 해가지고 그 느낌 아니었나? 옛날에나 용산 전자상가 같은 느낌이었다가 어느 시대라고 해야 되나? 어느 기점 삼아가지고 확 변했다고 하더만 그런 거기로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러가. 아 그 표정 뭐야 대체. 방송 덕질 이야기. 아 스트레스 이빠이네. 대화 능력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시작. 스캡 안경은 또 어디서 났냐? 저거 도수 없는 그런 안경인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듦. 히어로 쪽도 봐. 지금 방송 주제랑 어울리는 거니까 주워두고. 아 근데 앞만 봐도 방송에서 얘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 눈에 안 들어오네. 댓글창 보느라고. 나도 여자야? 이거는 뻥이야. 아저씨 아저씨 이건 아저씨고. 화면 앞에 어디로 순서 저. 아 왜 다 주울 수가 없네. 하. 밑에 방송 저거 진행 빠고 판단을 해야 되려나? 여아용 애니메이션의 아케이드 게임을 하던 시절에 말이야 손에 넣은 레어 카드를 뒤에 있던 여자가 또래자를 잡아서 할 수 없이 양보했던 때가 생각나. 지금 생각하면 존나 열받아. 내 돈으로 뽑은 거란 말이야. 그래도 그거를 양보할 생각이 드네. 장하다. 잘했어. 응. 뒤늦게 열받았던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 괜찮아. 응, 그럴 수 있어. 반응은 정말 조금씩 좋아지는데 목표라는 100만명까지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자극적인 걸 해야 되나? 아... 다음날. 내 기간은 언제까지지? 그것도 모르는데. 장난으로 넣어봤는데 정말 체험제가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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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야 표정... 야 왜 그래? 진짜? 어? 박근혜 신장 좋은데 인터넷은 힝. 예 저거 지... 참... 스트레스가 줄긴 했으니까 다행이야. 멘탈도 많이 케어가 됐고. 오케이. 호감도 체험 재빨 죽이네. 응. 바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이거밖에 뭐대? 그럼 오늘은 방송하지 마. 방송하지 말고 여기서 또 할 순 없잖아. 안 돼 힘들어. 평판 확인하지 마. 스트레스는 마저 내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방송 하루 쉬어도 되나? 뭐 무슨 요일이야? 요일에 따라서 또 다른데. 저 사람 모두야. 야. 아우 사례들려고 해. 천산 언제나 모두의 아이돌이야. 첫텐도 너희를 배신 안 할 거니까. 너희들도 나만 바라봐야 해. 오늘 방송도 안 하고.
어른의 놀이 스승을 이렇게 총을 합체했어. 근데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저거야? 와 대단하다. 이게 뭐야 갑자기 해석이 생겼어. 오케이?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러브. 애정을 더 담아봐. 러브. 러브. 됐냐? 뭐 시끄러야. 자, 다음날. 이 생활 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성공. 좋기는 해. 아침에 눈 딱 뜰 때 해가 쫙 올라오면서 그거 보는 거. 저기 겨울에 늦잠 자가지고 주말에 눈 떴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으면 내 주말 어디 갔지 하면서 좀 비참해지긴 하는데 정반대 기분 들고 좋기는 해. 아침 일찍 나면 이대로 살면 평생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최고. 뭐 자기마다 생활 패턴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래도 아침은 일어나는 편이 낫지. 어디 보자. 외출 한번 하자. 이거 뭐 느낌표 있다. 스트레스 많이 줄고 컴퓨터도 많이 오고 내일 가자. 뭘까 이? 얘는 어디 살기로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깡초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 애들이 좋았어. 커여웠어. 뭐 이상한 기질을 보이려고 하는데. 오늘 데이트 점수 100점. 하루치쿠 나들이 재밌었어. 그런 거다 줘. 저거. 오늘은 이옷의 귀여움을 어필? 괜한 소개를 해가지고 남친이 사준 골라준 옷이야 막 이런 것만 안 얘기 안 하면 되겠는데 안 하겠지 설마. 계정도 이렇게 열심히 갈라놓고 하는데 진짜 잘할 거야. 밤 시간대. 방송 열심히 할 테니까 장어 좀 사다 줘? 이제 일단 알았어. 뭐 시다바리가 됐는데 뭐 이건 뭐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다바리였지 지금. 어디 보자. 스트레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팔로워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체험기 고스로기 복장이 뭐 왔다. 스캡? 안 입는데. 아 이게 맞는 것 같는데 재생 스크롤 이게 이게 방송 남은 시간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건 읽고 같이 산책하자. 보기로 해. 저보다 괜찮은 게 나오겠지. 할만 고주제. 지나간다. 아 몰라. 다른 거 더 나올 것 같지가 않아. 됐다. 보고 싶음. 나중에 포켓에 올 테니까 좋아요. 같이 산책하자.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는 게 좋겠지. 잘했을까? 이런 옷을 팔아? 세탁하기 개 힘들겠다. 평생. 30살까지? 30살에 이 옷? 빡센데. 많이 빡센데. 팔로워도 자꾸 돈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러브. 피곤해 하는데. 뭐에 더 피곤하냐? 둥글미. 몰라. 어디 보자. 놀면은 게임을 좀 더 올라가고 호감도 올라가고 놀아. 야, 근데 패드 이거 불편해 보이냐? 순살 커맨드 정말 짱이야. 야 이거 옛날 그거 게임큐브 그거 생각나네.
권력자가 되는 게임? 인생 망가진 정도로 저쪽으로 온 게임을 하는 거야 이게. 이것도 뭐 음모론 어디서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나? 어? 막 충격 뭐시기 어? 트럼프가 막 어디서 막 대승을 거둔 충격적인 사실 막 이런 거 보는 건가? 근데 그런 거 있으면 궁금해서 보고 싶어지긴 할 것 같아. 아직은 내 알고리즘이 그런 게 안 떠가지고 모르겠다면은. 얘 뭔 소리 하는지 제대로 못 봤어. 음모론. 세계는 30년 뒤에 하나가 된다? 뭐 반응은 좋을 거야. 허튼 소리 한다 하면서. 오케이. 그럼 또 아직 시간이 있는데 쉬면 안 돼? 째자? 응? 스트레스 또 아침보다 줄었구만. 너 상관. 아 왜 상관없으니까 짤랑짤랑 그런 소리였는데. 힝. 아이 몰라. 잭에는 뭘지 팔로워를 더 늘려야지. 약은 아니고 내일까지 쉰다? 확 관리가 되긴 하는데. 소재도 발견? 한번 쉬어봐. 궁금하다. 쉬고 싶다 했으니까 한번 쉬어. 잘 잤나? 침대에 누우면 괴로운 것 때문에 잔뜩 생각나. 아 쉬고 싶단 말을 왜 한 거야 그럼? 아... ASMR. ASMR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마이크에 가까이 가가지고 막 속삭이 그런 건가? 잠이 오냐? 지금 잠이 오냐? 뭐 이런 느낌으로? 잘 모르겠다.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날, 다음 날로가 뭐 왜 뜨는 거야 저거? 어? 집 수익 목표? 어? 아니, 자, 나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팔로워를 확 늘려야 되는데. 오늘은 방송하자. 연달아 한 달 내일 달려도 모자랄 판에 벌써 열흘도 안 되는 새 이틀을 쉬어버렸어. 어디 보자. 아무래도 방송 쪽에선 18금 그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확 뛰어올라면은 되게 찝찝하긴 한데. 케어를 잘해주면 되려나? 니 뭐? 아 나한테만 뭐 주는 거야? 어 개꿀. 남자라고는 죄다 씹딱 보이는데 여자는 코스프레 카페 점원이나 지하 아이돌이 많아서인지 죄다 미소녀네. 그런 거야? 이번엔 정말로 게임 실황 방송을 할 거야. 아재들 눈이 번쩍 뜨면은 고정 게임. 고정 게임 잘 골라야지. 어렵기도 어렵고 맥 빠지는 것도 많고 해가지고 쉽지 않을 텐데. 확실하게 뭐 저기 마계촌 이런 거라든가. 개빡세게 어려운 거. 어허허? 어디서 배운 말투 이거는? 체크. 표정이 왜 이런 이거? 다음. 자 방송을 뭐 오늘 저녁을 라면 테이블 곱배로다 왕창 그게 다 들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꺽꺽 되는 거 아니야 방송 중에? 예 반대 그럼. 최고. 그치? 많이 먹어. 배고픔 많이 드셔야지. 그래 이거 뭐냐고? 아, 보려고 하면 이런 표정을 짓냐? 안 보여줄 거야? 아 너무하네. 하여튼 방송. 아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는구나. 빈칸이 더 채워질까 싶었는데. 방송 카테고리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보니까. 팔로우는 기가 막히는데. 음모론도 많이 오르는구나. 근데 이것도 궁금해. 아, 스킵.
아파 죽을 것 같아. 뭔 소리 하는 것 같아. 찐백수 결혼하자. 넌 맘에 안 들어. 네가 더 열심? 그래. 딴 건 뭐 없지. 죽으면 말짱 끝이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쪽! 깡! 이런 거 하나 주워보고. 창피하는 표정이 아니야. 좀 더 부끄러워하라고. 발 동동 구르면서. 얼른 뒤져. 누를 뻔했네. 삭제. 쪽! 괜히 눌렀나? 마음에 안 드는데? 괜찮아? 어? 얼른 뒤져보단 낫지. 잘못 골랐나? 와! 많이 얼었다! 근데 소감도도 많이 까였고 좀 그렇다. 쪽! 초등에 쓴 글을 볼 때마다 입에서 절로 헤엉! 무슨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는 걸까? 얘는 궁금한데. 헤엉! 입에서 헤엉! 소리가 나와? 아양을 떨어서 보이는데 여러 수치가 또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 확실히 많이 자극적이긴 해. 일단 만명. 뭐 꽉 속여놨냐? 1만명 기념방송. 수만명 정도는 예전에 셀카기 좀 운영할 때 달성했던 적이 있다. 그 계정 어쨌는데? 왜 밑바닥부터 다시 하는 거야? 그래, 시작점인 거니까 이제 열심히 해보자고. 뭐야 이게? 아, 1만명 기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일단 스트레스랑 호감도를 좀 올리고 싶은데. 소재 발견? 근데 이거 밤? 아, 밤에 방송하니까. 이건 벽에 망치질하는 그런 거예요. 야, 왜 할 때마다. 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 의미심. 무서워, 얘. 좋대요, 설명. 와우. 최고. 오우. 아, 이건 픽션. 픽션. 자, 방송. 야, 뭐가 사이즈가 안 맞아? 안티놈들은 옷 사이즈도 안 맞을 듯? 왜 그러는데? 그러게. 갑자기 왜 안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기 이름 검색해보고 있나 설마? 그러지 말아야. 일단 방송. 이게 낫겠지. 대화 능력도 올라. 기가 막히긴 하는데 이게. 시작. 젤하. 1만명 기념방송 확실히 많이 올랐다. 오, 뭐 막 터진다. 이제 뭐, 아, 댓글을 안 읽는 거야? 그냥 이러고 구경하는 건가? 아, 지금 보니까 뒤에 또 배경도 10K 이렇게 박아놨네. 됐다네. 이제 뭐 얘가 뭔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은 됐다네. 자, 성적인 걸 뭐라 했는데 방금? 안 되는데. 저 위험한 소리 한 것 같은데 방금. 승천? 괜찮아 이거? 와, 팬아트 같은 것도 받는 거야? 대단한데. 잘 그렸다. 뭔데 이거 이미지가 깨진 것 같냐? 아, 뻑큐.
버거울 정도로 순수한 덕후들에게 1만 명 기념에 참여해줘서 고마워. 기념 방송에서 받은 슈퍼셋으로 진탕 놀아? 애껴둬! 네, 장비 바꾸는데 쓰고 그럴 때 좋지. 드디어 수익을 거뒀어. 이제 덕후들이 내는 돈으로 집세를 했어요. 뭐 저기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잘된 건 잘된 일이야. 하지. 오케이. 그러면은 뭐 집세 어쩌고 했던 거는 해결이 되는 건가 이걸로? 애니메이션을 보면 남자가 여중 먹이 싸드는 장면이 많지. 그 머리 막 그 맞아? 이히히 머리잖아. 그런 장면 볼 때마다 덕후가 여자는 먹이 싸드면 금방 기뻐하는 단순한 생물체가 가끔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 정말 가끔 가다가 고등학교 때였나? 누가 얘기하다 말고 되게 막 내리 깔보는 듯한 표정만 짓더니 정수리부터 오른쪽 귀까지 해서 막 쓱 훑던데 옆에서 구경하다가 나도 기겁을 했는데 걘 와 난 모르겠다. 아, 그 두 당사자 둘이서 그렇게 친한 그것도 아니었어가지고 옆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었는데, 오, 갑자기 확 생각나네. 일단 답장은 뭐라 해야 돼? 몰라, 모를 땐 하트. 아, 쓰다듬어 달라는 거 있어 지금? 오케이. 계속 쓰다듬으면은 뭐 스트레스가 더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네, 까비. 배경음악이 뭐가 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아 다 나오긴 하는구나. 시작 버튼 제어판은 뭐 있어? 아 옵션 창. 아 내 그림은 뭐야? 뭐 이렇게 잠겨있는 압축된 것도 많냐? 어? 아 일러스트 그런 거구나. CG. 아 되게 많네 뭐가. 아 좀 닫고 약은 일단 하나 먹어볼까? 안 먹어? 아 잠깐만 한번 눌러서 먹은 거야 지금? 세할 때까지 가야지 뭐가 뜨는 건가? 박력이 올라? 무슨 얘기야 대체 이거? 어, 약 많지 않았냐? 한 손바닥 가득이었는데? 오! 와, 뿅 간다! 야, 뭐 먹은 거야, 이거? 오! 저거 뭐 사고 친 거 아니야? 우울해 죽을래라고 말해도 죽을 테니까. 야, 정신 차려. 어, 이 정신 상태 많이 메롱인데. 양복금을 방송해야겠다? 조증쩌는 방송 궁금하긴 하다. 으아 한껏 약 빨고 외출하지 않겠으면서. 야 약을 먹었으면 얌전히 누워있어. 약 빨고 왜 밖을 나가는 거야 대체가. 와 따야 무섭다. 뭐 머리 한번 쓰다듬어줘. 괜찮다 바람 피다 걸리면 죽인다? 갑자기 급발진을 막아버리는데 그러지마. 그러지마. 방송하자. 아메 날개가 추로 귀염성승 중. 아메? 아메가 누? 아, 얘 이름 아메였지. 누군가네. 정신 차려야. 방송. 두 개가 잠겨 있네 이젠. 엔젤의솔 일단은 팔로워? 대화 능력이 이빨이 오르긴 하는데 어차피 한 번씩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거는 그때 하자. 어른의 놀이 할 때 포함도 까이는 게 크니까 지금 하고 하기는 좀 그런 거 같고
다른 거 팔로 초증 쩌는 방송. 박력이 뭔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음문도 많이 오르고 광기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궁금해서 안되겠다. 방송계의 나폴레옹은 뭐야? 나폴레옹 수면법이라 해가지고 사기치는 거 되게 많았었는데 나폴레옹 누구냐고 한번. 또 음모론 소리 뭐 어쩌고 저쩌고. 세계 인구를 10억 명까지 죽여? 타노스보다 더 하네. 뭘 본 거야? 나도 활동 죽임? 격차. 숭배, 기습 숭배. 이런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야? 루시퍼가 왜 나와? 타천사라서? 그런 세계도 한번 보고 싶어. 이런 거 한번 주워보자. 음모론 방송이니까. 신세계 신을 목표로? 뭐 저기 데스노트야? 승천! 애들이 이제 막 방중 멘트도 따라해보는 그런 것 같네요. 어 뭐야? 인터넷 인구가 너무 늘어나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고 생각해. 가끔은 인구의 90%를 제거해도 괜찮아. 생각만 할 뿐이야. 절대로 그건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마 임마. 애인이랑 라인으로 헤어지는 거 괜찮은? 난 아니. 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디 가도 인터넷의 본질은 투쟁 그 자체. 싸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사진은 왜 찍는 거야? 인생 네컷 이런 것 같았나? 뭐야? 기업에서 DM? 숙제야? 와! 나토마콜라! 선 넘네. 보상이 나토마콜라 1년분? 진짜 선 넘네. 해봤네. 그냥 저게 뭐 처음 들어온 숙제니까 한번 해보긴 하는데 나토마콜라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 만땅이니까 스트레스 관리 한번 해야지 안 되겠다. 호감도 만땅이다 이러면. 아이 좋아. 아, 아이 좋아 소리 하지마. 이상해. 어이 순간 이상해졌어. 어. 가끔 남자한테서 성적인 내용을 받은 남은 DM이 오는데 그러면 안 돼. 난 모두 아이돌일걸. 일부러 이러는 건가 진짜? 어른의 놀이를 할 때마다 이런 애가? 즐거운 시간 보내서 장난질 치다 뒤쪽에서 잔뜩 뒤쪽에서 잔뜩 괴롭힘. 어! 착한 생각. 어, 만땅 돼서 이러는 건가? 가벼워도 슬프지만 너무 무거우면 버거움. 너무 무거운 버거움에 살면 진짜 균형 절차 못 봐. 뭐, 반은 깎아내기라는 거야? 지금 이대로 있어. 만땅이면 좋지 뭐. 오! 야야 나토 먹어야 돼 이러지 마. 아! 어? 블루 스크린. 저 몇 번 엔딩이야 이거 이러면. 다 잠겨 있는데. 난 이런 일러스트 다 못 봤는데. 아, 이렇게 엔딩 볼 줄은 몰랐는데.